지금까지 인터넷 세상은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우리는 웹 1.0 시대라고 부르죠.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있던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해당하는데요. 체계적으로 분류된 자료를 사용자들이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웹 2.0은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발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즉, 사용자들이 직접 정보 제공자가 된 거죠. 수많은 블로그가 생겨나며 개개인이 직접 정보를 생산하게 됐고요. 정보의 형태도 다양해졌습니다. SNS와 동영상 플랫폼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사용자가 직접 미디어 그 자체가 됐는데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지만 점차 힘의 불균형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인터넷 세상을 플랫폼이 통제하게 된 거죠. 콘텐츠를 만드는 건 이용자지만 콘텐츠를 관리하는 건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만들어 놓은 환경과 규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데이터에 대한 권한도 치우쳐 있죠. 플랫폼을 이용하는 한 정보의 이용자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인터넷 시간을 쭉 지나다 봤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고 있고 저의 정보를 다 주게 되는데 이제 이 정보들이 특정 사업자에 한해서 굉장히 이제 폐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 방식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 말고 내가 이 특정 사업자한테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가 보다 더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해당 플랫폼이 사라지면 이용자의 데이터가 사라진다는 점도 논란이 됐고요. 이외에도 웹 환경의 한계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수많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보안이 뚫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일반인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이미 많은 사건을 통해 기업의 정보 독점은 현재의 웹 서비스가 가진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업의 정보 수집과 관리 소홀이 가져오는 문제는 오늘날 흔하게 발생하는 사회 문제가 됐는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매일 수십 통씩 걸려오는 피싱 전화와 문자는 이제 일상이 되었을 정도로 익숙해졌는데요. 내 일이 아니라 여기며 가벼이 넘기기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피해를 겪었고 그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동주 씨도 그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는데요. 천안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동주 씨는 성실하고 평범하게 학업을 이어가며 꿈을 키우는 학생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2022년 봄, 동주 씨에게 걸려온 전화.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말에 놀라 계좌에 있던 돈을 다른 계좌로 이동하라는 보이스 피싱범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렸다는데요. 자신을 검사라 밝힌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은 동주 씨는 당시 그에겐 큰 돈이었던 금액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피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계정 정보를 요구한 범인은 이를 통해 상품권도 결제에 가로챘는데요. 이 역시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동주 씨는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봤지만 범인을 찾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다는데요.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범죄 수법은 알고 있었지만 정신을 차렸을 땐 피해를 당한 후였습니다. 뉴스에서나 보던 범죄의 피해자가 된 동주 씨. 더 안타까운 건 이와 같은 범죄가 지금도 매일 누군가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서버에 저장된 수많은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해킹되고 범죄자의 손에 넘어가게 되면 보이스피싱과 범죄에 악용되는 거죠. 피싱 범죄는 대부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발생하는데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흘러나오는 개인정보는 범죄자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고 정부와 행정당국은 지속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모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특히 해킹 등 외부 공격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는 관리 소홀이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현재의 웹 서비스가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분명히 잘 관리해줄 거라고 믿고 썼는데 이제 우리가 유출 사태들은 정말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는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오히려 더 이제 잠잠해지고 생기지 않았다면은 지금으로도 오히려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어찌 보면 첨예한 이슈가 됐었고 이걸 조금 더 이제 진화된 방식으로 바꿔보자라고 했던 형태가 나타나게 된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난 이준혁 씨. 평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는 것이 일상의 큰 즐거움이라는 그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얼마 전 자신이 즐겨오던 게임이 서비스 방식을 바꿔 크게 실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년간 애정하며 팀을 키우고 게임을 즐겼던 준혁 씨에게 너무도 당황스러운 사건이었다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게임이 야구 게임이고 그 야구 선수들 카드를 모아가지고 팀을 만드는 게임인데요. 카드의 등급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단 하루 만에 업데이트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드와 등급이 이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네, 약간 제가 몇 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만든 카드인데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쓸모없는 물건이 돼버린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게임 방식을 변경했고 준혁 씨와 수많은 사용자들은 허탈하고 화가 났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데요. 급기야 팬들은 회사 앞에 전광판을 띄우고 항의 시위를 벌이며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힘을 합쳐 성명서를 작성했고 이를 게임 회사에 전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감행했다는데요.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도 어떻게 보면 기업의 고객이거든요. 그리고 고객이 소비자이고 그 기업이 내놓은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고요. 저희는 구매자로서 그 기업에게 정당하게 요구사항, 뭐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상품이 어떻게 발전됐으면 좋겠는지 이걸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사들도 이 게임을 앞으로 개발하고 아마 업데이트를 할 때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어가고 그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게임은 대부분 웹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모든 콘텐츠가 컴퓨터나 게임기에 저장돼 우리 자신이 소유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서버에 모두 저장돼 있다는 건데요. 즉, 이용자가 게임을 하며 얻은 성과뿐만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아이템과 재화 등의 자산까지도 서비스 제공자의 대용량 서버 안에 저장되고 이용자들은 그 서버에 접속해 게임을 이용하는 방식인 거죠. 이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와 자산이 사실은 게임 회사의 저장 공간 안에 존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 회사들이 이 정보와 자산의 가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스스로 지켜낼 방법이 없는데요. 게임 분야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웹 환경은 이렇게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이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소수의 데이터 독점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서비스 운영이 멈추면서 문을 닫게 되면서 거기에 내가 살았던 컨텐츠들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거기에 저장해놨던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찾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중앙화된 곳들의 모든 어떤 데이터나 자산이 저장됐을 때 잃어버리게 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런 웹 3.0 기반의 이제 운영 방식들은 기본적으로 자산들이 모두 내 어떤 디지털화된 지갑 속에서 저장이 돼 있고 그 소유권이 증빙이 되고 내가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방식들은 탈중앙화된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 3.0의 핵심은 탈중앙화와 정보의 개인 소유입니다. 웹 2.0에선 플랫폼이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저장했다면 웹 3.0에선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가 분산 저장됩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자 다른 점인데요.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기록한 장부를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기술이죠. 이 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려면 과반수의 장부를 해킹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웹 3.0을 정의하자면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화, 지능화된 웹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탈중앙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의 개인정보나 콘텐츠를 누군가가 독점할 수 없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바꾸거나 없앨 수도 없다는 거죠. 사용자는 정보 제공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이나 중지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